웨덜러스리의 건물 짓기는 상당히 직관적인 편입니다.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반경이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건물 주변에 하얀색 원 형태의 이제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 영역은 중심에 있는 이 초록색 영역이죠. 그래서 이 원이 이 건물 지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는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표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실제 범위를 이렇게 커맨드 센터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점을 이제 비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건물의 사정 거리를 시각화하는 걸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공격할 수 있는 샘 사이트를 짓고 있는데, 미리 지어진 건물들의 공격 커버리지를 이제 한 번에 보여주면서 동시에 내가 새로 지으려는 건물이 어디까지 공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덜러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제 공격당하고 있는 유닛이나 혹은 건물의 체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룹을 선택했을 때는 해당 유닛들의 체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이제 지금 공격을 분명 당하고 있는데도 개별 건물들의 체력 상태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지점 때문에 유닛들을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건물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대신에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내가 이 건물들을 수리를 하거나 혹은 이제 건물들이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어떤 위험 상태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리가 필요함, 혹은 수리 중임, 혹은 이제 전기가 부족함 같은 표시들을 아주 확실하게 처리해 놨습니다. 이런 지점들은 굉장히 알아보기 좋고 이제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체력바에 대한 지점은 옵션으로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개별 그룹을 선택하거나 마우스 호버를 하거나 해서 직접 확인하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레덜러3는 보병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개별 병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강조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생김새와 그리고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무기를 굉장히 특징 있게 잡아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이의 경우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고 액션의 색상을 굉장히 강조해 놨습니다.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생긴 게 개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고요. 이제 일반 보병의 경우에는 총을 들고 있고 갑옷을 입는 형태이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손에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보병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바슈카포를 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유닛들을 선택을 했을 때 혹은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이 유닛 상단에 개별 아이콘들을 표기해 놨습니다. 스파이, 개, 엔지니어, 보병, 그리고 대공보병, 이런 식으로 아무리 유닛들이 뭉쳐있다고 하더라도 이 개별 아이콘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유닛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별 유닛을 클릭한 상태에서 우측 하단의 내용을 누르면 개별 유닛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지를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은 초심자들에게 각각의 유닛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전투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 팩션들 간의 유닛들이나 혹은 건물들이 아주 정확하게 조형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건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얘는 어떤 것에 약한지를 쉽게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덜러3는 이동하고 있는 유닛이나 혹은 건물들의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lt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현재 유닛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디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또한 유닛 모드에서 두 가지 특이한 웨이포인트 모드를 제공하는데 우측 하단에 보면 이제 어드밴스드 커맨드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 모드를 할 경우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직접 이제 웨이포인트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는 즉각 바로 경로들이 보이게 되고 유닛들은 이 경로를 차례차례 따라가면서 유닛들이 공격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 이동이라는 모드도 있는데요. 이건 웨이포인트와는 다르게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놔도 즉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먼저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완료를 누르게 되면 해당 경로대로 유닛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 시뮬레이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웨이포인트 기능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즉각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획 모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레덜러3의 설정처는 굉장히 직관적인 편입니다. 그래픽과 오디오 탭들이 있고 상단 탭에 들어가서 세부 내용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제 개별 그래픽 같은 경우도 전체 옵션들에서 건드릴 수 있는 점이 많지 않고 다른 지점에서도 세부적으로 바꿔서 게임 진행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없도록 굉장히 직관적으로 정리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점은 세부적인 설정을 만지지 않아도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계가 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